안녕하십니까. 리니투 레볼루션 용사님들 반갑습니다. 2023년 네 우리 토깽띠를 맞이해서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궁터 서버에서는 사랑열맹과의 이그니션의 지금 숨막히는 경기 양상이 계속해서 일요일마다 그마다 예, 열리고는 있는데 오늘은 신년 특집입니다. 1월 1일 이그니션 대 사랑열맹 2대2의 디온 공성전이 붙었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주에 깻잎안장의 방어에 성공한 이그니션이 역전승을 내버리는 그런 디온 공성전이었는데요. 과연 오늘 디온 공성전 공성 수성이 바뀐 상황이죠. 예, 오늘 이그니션은 어떻게 사랑열맹을 또 극적으로 또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랑열맹이 아 이건 역사상에 2023년에 첫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에 앞서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대단한 사람 대하구 오늘은 정말 난이꾼들이 장난 아니게 지금 많이 모인 것 같아요. 거의 지금 보면은 앞에 유령 적밥 새끼들이 존나 많습니다. 진투레비션 혈안이 돼 있습니다 지금. 자, 30초 남았습니다. 자, 오늘 사랑열맹 대 이그니션의 두 번째 디온 공성전입니다. 자, 과연 오늘 어떤 결과가 있을지 여러분들 한 함께 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팅! 카운트다운! 가자! 자, 공성전이 시작합니다! 자, 공성전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문적을 다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사랑에 있는 여기 아까 투검사랑인데요. 대문을 깨고 있지 않습니다. 대문을 깨고 있지 않는데요. 여기는 지금 프레스터링이 먼저 깨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 걸까요? 사랑열맹은 왜 대문을 끼지 않았을까요? 네, 인자가 깨고 나왔는데 프레스터링이 리턴 군지 쪽을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리턴 군지 쪽을 향하고 있는데 사랑열맹은 대문 열쇠가 없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지금? 대문 열쇠가 지금 없는 건가요? 지금 사랑열맹은 대문을 깨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반대의 상황인데요. 이그니션이 두검사랑을 지금 대문을 부시고 있습니다. 대문을 지금 열렸어요. 대문이 열렸고 쏟아져 나가고 있는 이그니션. 들어가지 않고 앞에 사랑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박살내고 있는데요. 저 박살내고 있습니다. 좀 쭉쭉 들어갔는데요. 쭉쭉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그니션이 지금 구검사랑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왜 사랑연맹은 대문을 깨지 않았을까요? 네, 대문 열쇠를 잃어버린 걸까요? 신전부터 잊어버렸나요? 대문 깨는 방법을 모르는 걸까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양쪽 상황이 1대1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프랜세스 연맹도 지금 리턴 군주 쪽으로 지금 현재 지금 진입을 해서 싸움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쪽 이그니션 쪽은 사랑연맹의 투검사랑 쪽을 지금 와서 공성기지를 깨고 있습니다. 공성기지를 깨고 있는데 야무지게 붙었습니다. 중앙상황 보겠습니다. 중앙상황은 어느 정도의 몇 명도 있지 않아요. 몇 명이 지금 깨고 있는데 역부족입니다. 사랑연맹 역부족이에요. 얼마 오지 않은 상황. 예, 이 가운데 쪽에 지금 현재 사랑열맹하고 어느 정도 짬뽕을 해갖고 역습을 놓은 상황이에요. 이제 1 프랜세스의 기지 쪽으로 지금 겨냥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1 이그니션이 여기 현재 투검사랑을 지금 공성기 쪽을 지금 역으로 지금 공격을 간 게 아니라 먼저 공격으로 왔고 역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경우는 프랜세스 기지 쪽이 되겠죠. 근데 기지가 지금 상당히 잘 부서지고 있어요. 지금 프랜세스 열맹 쪽이 지금 잘 부서지고 있고 여기 현재 프랜세스 열맹은 지금 거의 반대 상황이 됐어요. 지금 기지가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겠고 지금 완전히 뒤섞여 있는 상황인데 확실히 여기는 사랑기지입니다. 자, 여기 지금 현재 공성기가 좀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공성기가 쭉쭉 빠지고 있는 상황. 먼저 깨질 쪽은 가운데 프랜세스 열맹의 공성기지입니다.
뭔가의 공성기지가 상당히 약해 보이는 그런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공성기지가 현재 프랑스한테 먼저 깨지겠는데요. 50% 지금 남았는데요. 50%입니다. 현재 주공사랑 쪽은 마찬가지로 50% 정도 지금 깨졌어요. 50% 정도 깨졌고요. 이쪽 사랑은 사랑연맹이 여기를 지금 막았습니다. 사랑연맹이 지금 여기 이제 여기를 막아가지고 중앙 오른쪽 방어탑을 지금 두드리고 있습니다. 방어탑을 지금 깨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녹색 리턴 사랑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리턴 사랑이 이쪽에서 지금 방어탑을 지금 겨냥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주검사랑 쪽은 공성기지가 위험합니다. 주검사랑의 공성기지가 위험합니다. 공성기지가 지금 현재 30% 정도 남았는데요. 초반부터 대문 열쇠를 잃어버리는 주검사랑, 가장 센 사랑의 열맹이 되겠는데, 지금 이근이 전이 오른쪽 9시에서 정확히 짱 박아가지고 정확히 공성기지를 깨고 있습니다. 자, 공성기지를 깨고 있는데, 지금 현재 리턴 사랑은 공성기지 중앙 쪽을 돌파해서 성물 쪽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을 선택한 성물 쪽을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자, 리턴 사랑 지금 어떻게 된 걸까요? 거의 지금 피가 거의 깨졌어요. 거의 깨졌는데요. 지금 역습으로 지금, 지금 훅 찔러보는 지금 사랑 열맹이 리턴 사랑이 올라와서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리턴 사랑의 군주는 윈드 드라이브입니다. 윈드 여잔데요. 리턴입니다. 왼쪽 오른쪽에 있네요. 각인 들어갑니다. 25초. 자, 이거 끊을 수 있을까요? 사랑형이 먼저 들어왔는데 각인 20초 남았습니다. 자, 사랑기지가 지금 녹색인데요. 15초입니다. 위험합니다. 15초. 이그니션이 지금 넘어갈 것 같아요. 9초. 8 7 6 5 살아있네. 각인 실패가 됐습니다. 병신 새끼들. 자, 죄송합니다. 각인 실패가 됐습니다. 각인 다시 한번 25초. 다 25초 됐습니다. 25초 나왔어. 25초. 다 19초. 자, 18, 17, 15, 16, 15, 14, 13, 12. 자, 10. 9, 5, 8, 이거 위험합니다. 6, 7, 각인 실패! 삶의 변신 새끼들 또, 랜디 드라이브가 씨발, 이게 각인이 될 것 같냐? 각인이 안 되지. 다시 한번 실패됐습니다. 역시, 이건 왜, 애템이 있어야 돼. 애템이 있어야지. 자, 지금 현재, 반대 상황이 된 상황. 현재 사랑연맹 기지는 깻잎 매창이 남았습니다. 과연 이 깻잎 매창이 여기에서는 통할 수 있을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연맹이 지금 깻잎 매장밖에 안 남았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근션이 돌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볼것 같습니다. 이근션이 들어옵니다. 한잔해요. 위에 사랑님. 자, 위쪽 다시 한번 안쪽으로 반대로 붙었는데요. 깻잎이 지금 완장밖에 안 남았는데요. 깻잎 남았는데, 사랑연맹 아깝네요. 왜 그래, 니들. 아까워. 다 잡은 경기를 또 그걸 또. 안 돼. 자, 지금 현재 이그니션이 지금 앞에 성물탑 앞에서 지금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각인이 들어갔는데 형편없죠. 이런 걸 왜 각인을 찍습니까? 아니, 왜 각인을 찍어요? 안 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순간 산시스트 연맹에서 협공이 들어가는 사랑의 연맹 옴싹달싹도 못하는 지금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옴싹달싹도 못하는 그런 서쪽 기지 사랑의 연맹의 투검사랑이 되겠습니다. 투검사랑기지는 지금 깻잎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깻잎 한번 니들도 한번 막아봐라. 이건가요? 예? 비교불죠? 자, 이그니션은 위쪽에서 지금 현재 성물탑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성물탑을 방어하고 깨작깨작 들어가는 쪽이 오히려 프린세스 열맹이 지금 현재 받고 있어요. 지금 서쪽 방어탑 투검사랑의 공성기지는 깻잎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깻잎이 얼마 남지 않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는 언제 깨졌다냐? 씨발요. 이거 깨져서 버렸네요. 예, 이거 깨져버렸고. 자, 언제 깨져버렸는지 몰라서 깨져버렸고. 지금 이제, 자, 깻잎 몇 장 밖에 안 남았는데요. 자, 투검사랑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고 있는데요. 2023년 1월 1일 신년 특집 이번 경기는 이근션의 승리가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3년 1월 1일 신년 특집 이번 경기는 이근션의 승리가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3년 1월 1일 신년 특집
이번 경기는 이근실의 승리가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따 멋있네. 끼잡니요 끼잡으러 어머 치마 끼잡나 어머 가슴이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정말 수고하셨고요. 네. 오늘 뭐 1월 1일이라고 해서 예, 지금 현재 그 방송을 이렇게 재밌게 했는데 앞으로도 뭐 사랑과의 이근은 어떤 경기를 해도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재밌을 것 같고 디온공성전도 이 정도인데 예, 다음 주에는 또 기랑공성전 또 한번 기대해 봐야 되겠어요. 진트레비션은 1월 1일 특집으로 방송을 해드렸고 다음 주에도 또 어떤 또 재미난 일이 있을지 봐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전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다음 주는 또 아덴 성혈전이 또 시작됩니다. 아덴 성혈전이 또 시작돼서 여러 가지 또 재미난 경기 일정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고대전장도 바로 또 시작하기 때문에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리니툴레브션 예, 신년으로 예,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예,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진트레브션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영상이 재미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 두 개도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